지역 화폐라고 하는 것은 분명 두 가지 목적일 겁니다. 지역의 정체성, 지역의 주민들의 소속감을 더 강화시키고, 또 최근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분명 그 일정 지역에 해당 예산이 지역에서 한정돼서, 특히 그리고 그 소상공인 중심으로 이렇게 활용이 된다는 측면에서 분명 긍정적인 요인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지역화폐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소득주도 성장이나 다른 부분을 크게 견인할 정도로 그렇게 큰 영향을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진중한 검증이 꼭 필요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기회비용과,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보이지 않는 행정비용,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큰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해결돼야 될 문제도 많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꼭 점검해 가면서 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본부장님께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프레임에 지역화폐를 가두는 것은 좀 옳지 못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개념과 저는 지역화폐가 어떻게 등치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약간 좀 의문입니다. 지역화폐의 본래 목적 자체는 지역의 선순환 경제를 조금 더 살려보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소득주도 같은 경우에는 소비 지수를 좀 높이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비를 늘려서.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복지제도, 특히 보편적 복지를 하게 되면서 복지제도에 들어가게 되는, 쉽게 얘기해서 화폐를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정책을 하면서 그 정책에 대한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이런 정책에 대한 반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합리성, 정당화 개념으로 지역화폐를 연계시키면서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과 이렇게 연계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이것을 등치시켜서 생각할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교수님께서 수반 비용이 굉장히 또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예산 낭비가 좀 우려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그 김동국 교수께서 소득주도 성장 말씀하시면서 지역의 선순환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거는 소득주도 성장이랑 별개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지역의 선순환 경제를 살리는 것, 이게 소득주도 성장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비용 말씀하셨는데, 지역화폐 발행이 한 1천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비용은 보통 한약한 7, 8%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8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이 코스트를 한5% 안쪽으로 낮추는 것 중요하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그 골목 상권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전통 시장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분들에게 이런 좀 기회비용이 들더라고 하더라도 이분들에게 길을 살리고, 그리고 골목 시장이 살고 전통 시장이 살고 그런다 그러면 이 정도 정도는 나름대로 전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투자할 만한 있다.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네. 정도 갖고 예산을 생각하고, 물론 당연히 예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진짜 아주 아주 좀더 섬세하게 생각해야죠. 그리고 점검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이 지역화폐를 해본 경험이 있죠. 예. 성남시 사례로 저희들이 GRI를 통해서 나온 자료는 약 21%의 매출 증대가 일어났다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를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의 주요 시책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네.